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카펙 시리즈의 마지막 책, 그리고 저 너머 애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이 주는 느낌에서 이전의 그 스카펙의 다른 두 책들보다 어떤 영적인 내용을 좀 더 다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오히려 직접적으로 작정하고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챕터는 세 권 중 비중이 가장 작은 것 같아요. 비중이 작다고 얘기하는 건 이제 단순히 페이지 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질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비교적 젊었던 40대에 쓰신 책인데 이 그리고 저 너머에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60세 때 저술을 하신 책입니다. 그동안의 세월 동안 정말 다른 저서들도 많이 남기셨는데 이 책은 아직도 가야 할 길과 끝나지 않은 여행 책을 중심으로 그 외에 박사님의 그 다른 책들에서도 좀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와서 좀 통합시킨 집대성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더 깊이 통찰하면서 얻게 된 경험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더해진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깊고 진한 엑기스가 되어서 나온 책이구나 싶었어요. 완전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존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카펙 박사님의 이 정신의학과 심리학 그리고 신학이 조화된 이 세 권의 책들은 궁극적으로 성장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심리적인 면이나 어떤 정신적인 영역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원을 새로이 더 높여서 영적인 성장까지 하는 것을 지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그 과정에서 그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치고 부딪히고 겪어내고 넘어서고 질문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의식을 확장하고 배우고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 너머에라는 책을 통해서도 이러한 여정의 과정 한 켠을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을 의식을 좀 깨워 놓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좀 배웁시다 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단순한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납시다. 사고력을 상실하지 맙시다. 좀 더 고급진 말로 하자면 단순주의에 대해서 우리 좀 정하고 삽시다. 아주 단순한 걸로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뭐 유행이라든지 우리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신의 의식을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주입된 어떤 가치라든지 그런 신념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맡겨버리는. 근데 때로는 그 다른 무언가가 죄의 영역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죄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목들 중에 하나를 보면은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주제를 다루는 챕터나 앞으로 나머지 두 큰 챕터에 나오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짤막한 그 영상 클립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라서 오늘은 크게 한 번만 이렇게 훑어보고 갈게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챕터의 큰 키워드는 바로 선택인데요. 지난번 끝나지 않은 여행에서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 복잡한 과정이다 라고 했죠. 이 복잡성에 기여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일상이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것에 있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이 선택의 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셨는데 먼저 개인적 인생의 선택, 다음으로는 뭐 작게는 부부, 그리고 가족 단위, 뭐 회사, 기업 등등 이런 조직적인 삶 안에서의 선택에 대해, 마지막으로는 더 나아가서 더 큰 범위의 어떤 선택의 영역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길목에서 우리가 매번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큰 주제는 복잡성의 다른 세계라는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일상의 복잡성이라는 어떤 작은 단위를 벗어나서 복잡성의 다른 여행으로 가는 것을 제시하는데 이를 위해 사고의 근본적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차원이 다른 영역의 이야기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챕터의 첫 번째 문장이 바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것을 예상을 하시고 이에 대한 답을 스카펙 박사님이 최대한 중립을 지키면서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챕터가 바로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소제목들을 보면은 뭐 과학과 신, 자아와 영혼, 통합과 완전성, 영적 성장의 단계, 뭐 영성과 종교 등등이 있는데 소제목 들이 좀 범상치 않죠?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체적인 감상과 소개를 아주 짧게 전해드리고 각 주제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짧은 영상으로 또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